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은 조금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제 많이 이슈가 되는 것이 이 당당 치킨. 네, 제 화면 뒤에 나오는 이 당당 치킨에 대해서, 이렇게 저렴하게 팔아도 되냐. 또 한편에서는, 저게 일반적인 미끼 상품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하는 얘기들이, 품질이 다르다. 뭐 닭의 크기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제가 또 누굽니까? 제는 또 숫자로 얘기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숫자로, 제가 확실하게 팩트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우선은 뒤에 화면 나온 것처럼 현재 당당치킨 홈플러스에서 파는 치킨이 상당히 저렴하게 뭐 공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면서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두 가지 정도를 크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닭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과 또한 가지는 이제 품질이 다르다는 부분인데, 한 번씩 팩트 체크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닭의 크기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뭐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치킨 규격이 있습니다. 생닭에 대한 크기라 보시면 되는데, 뭐 소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특대자까지 뭐 보시면 되고, 우리가 흔히 씨암탉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특대 사이즈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돼요. 대자 이후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닭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1kg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포 정도가 이제 기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950g에서 한 1050g 정도 1kg를 기준으로 진행을 하는데, 현재 홈플러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치킨은 약 8호. 8호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 9호 사이즈. 그리고 이제 롯데마트 같은 경우 8호에서 한 10호 정도 사이즈로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이 부분 자체를 우리가 가격을 어떻게 그래 형성이 되느냐를 한번 같이 알아보시면,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돼 있는 기업들의 들어가 보시면 재무제표 상에서 이 6개에 대한 가격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가격대를 종합해서 보면 최소 3,118원, 3,118원에서 4,140원까지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최근에 들어서 좀 많이 올랐죠. 왜냐하면 농산물 가격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약 200원에서 한 300원 정도씩 대부분 다 상승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자, 그것을 이제 8호 사이즈, 홈플러스가 8호라니까요. 8호 사이즈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가격을 한번 같이 보시면 한 2,490원에서 한 3,300원 정도 나와요. 그러면 6,99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마진이 남는다는 것은 팩트라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6개 에 대한 가격은 2,400원에 대해서 한 3,300원 정도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3,000원에서 3,500원 정도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뭐 가루라든지 튀김이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 원자재를 빼더라도 충분히 남길 수 있는 그런 마진이 허용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계협회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정집에 요리할 때도 7호에서 9호 사이즈를 추천하고요. 우리가 흔히 치킨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7호, 8호, 9호 정도 됩니다. 그러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쓰는 닭들이 뭐 13호를 쓰든지 17호를 쓰든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대부분이 이 사이즈 8호에 한 10호 정도에 대한 사이즈를 쓸 거기 때문에 크기에 대한 부분에서 가격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이 팩트가 될수 있겠고, 자,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볼수 있는 것이 두 번째, 이제 품질에 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나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세요. 그럼 품질에 대한 부분도 한번 같이 체크를 한번 해본다면, 우선은 이제 국내에서 그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이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이 약41% 정도 됩니다. 상위 4개 업체가 41%에 대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닭은 특별히 좋은 닭이다, 이 닭은 특별히 나쁜 닭이다, 그렇게 구분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대부분의 6개에 대한 가격대가 평준화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품질에 대한 부분에서 크게 차이가 나기는 어렵다라고 좀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닭에 대한 품질 차이는 거의 없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보는 게 맞고 있고요. 자,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면 품질, 어떤 또 품질을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요건 이제 우리가 교촌치킨 많이들 드시는데, 이 교촌치킨에 대한 자회사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마트에 대한 치킨들은 이런, 무라든지 또는 이제 소스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포함이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제 교촌 치킨을 보더라도 자회사 세 군데가 강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치킨무를 파는 그 생산을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기린물 사냥에서 원자재라고 적혔는데 이 부분이 이제 살살 치킨, 뭐 트러플 치킨, 허니 콤보를 얘기하는 그 원자재를 얘기하는 거고요. BHN 바이오라는 회사는 이제 소스를 또 생산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지금 프랜차이즈 업계가 얘기하는 품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닭에 대한 품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 소스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이제 치킨 무를 우리가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단가가 조금 더 높게 잡힌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 자체가 닭에 대한 가격보다 훨씬 더 높게 잡히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도 우리가 팩트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그러면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을 프랜차이즈 업계에 주장하는 바가 사실이 대체적으로 아닌 것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 우리가 통계치, 바로 숫자로 봤을 때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런 원인이 발생을 하는가? 왜 당당 치킨이나 예전에 이제 통큰 치킨 같은 경우 가격대가 6,000원, 7,000원대가 되는데 왜 프랜차이즈 치킨들은 요즘 2만원이 넘고 23,000원, 뭐 25,000원까지 가는 치킨들이 있으니까 왜 그렇게까지 가격이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걸까? 한번 원인을 파악을 한번 해본다면 진짜 원인은 일단은 복잡한 유통구조라는 것이 가장 크다고 판단할 수 있어요. 물론 많은 이유들이 있겠죠. 거기서 대표적인 부분으로 바로 이 저는 복잡한 유통구조로 뽑는 것이, 자, 우리 현재 이 치킨에 대한 가맹점 수를 한번 같이 보자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치킨들에 대한 가맹점 수를 보면 가맹점에 대한 부분에서 치킨 가격, 치킨 가게들이 약 전체 치킨 업체에 대해서 한 25% 상위 지금 5개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약 25% 정도가 됩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현재 가맹점이 많은, 뭐랄까, 이제 판매가 되는 것이 또 치킨들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교촌치킨에 대한 폐점에 대한 부분도 함께 나와 있는데, 폐점률 자체가 약 0.1% 정도 돼요. 자, 그 말은 뭐냐면, 거의 치킨 가게를 차리고 나면 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치킨 가게 차리면 쉽게 망하는 기업, 치킨 가게들이 많은데, 우리가 이제 교촌치킨을 이렇게 가맹점을 차리고 나면 망하는 가게도 없다. 그 말은 다 바꿔서 얘기해 보면 OPM, 바로 영업이익률이 많이 남는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 자체에서 영업이익률을 많이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제 복잡한 유통구조로 봐야 되거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번 2022년도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크게 이루어지면서 국제 곡물 가격이 상당 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곡물을 만드는 것은 두 가지가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옥수수, 하나는 대두로 이 곡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 옥수수 가격과 대두 가격이 큰 폭의 상승세가 나타났고, 실제로 이제 육계 가격, 우리가 닭이라고 하는 그 육계가 300원에서 한 200원 정도 가격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치킨 가격은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올라 버렸어요. 자, 프랜차이즈 업계가 얘기하는 것은, 자,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육계 가격이 10%가 올랐으니까 3,000원인데 3,300원 됐으니까 우리도 그러면 똑같이 거기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10%에 대한 가격을 올려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뭐 배달비에 대한 상승이라든지 인건비에 대한 상승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모두 다 포함한다면 가격이 4,000원, 5,000원의 상승이 적당하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에 따른 부분에서 그러면 이런 유통구조가 상당 부분 이제 복잡하게 형성이 되고 중간중간에 대해서 마진을 가져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치킨이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석을 같이 한번 해봤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현재 상장되어 있는 교촌 F&B는 교촌 치킨을 뜻하는 부분인데요. 거기에 대한
마진, 영업이익률은 약 8% 정도를 나타내고 있고, 하림, 마니크 같은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만큼 곡물가격에 대한 타격을 상당 부분 받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지 않나,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번 재미로 우리가 이 내용을 한번 분석을 해봤고, 저희가 또 숫자로 얘기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재밌게 숫자로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한국경제TV 베스트 전문가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방송사의 수익률 1위를 기록을 했었고요. 그래서 내용이 좋으셨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많이 해주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되니까요. 많은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